시켜놨어요. 잡아먹는 버거 그 시켜놔가지고 그 오면은 먹을 겁니다. 아 오늘 근데 버거 먹을 거면서 집에서 또 토스트 해먹고 와가지고 배가 별로 고프진 않거든요 지금? 먹는 데 있어서 좀 더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? 배고플 때 먹으면 사실 다 맛있거든. 이제 아마 좀 있으면은 올 거예요. 언제 올려나? 곧 올 텐데. 어 왔다. 폴더버거를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큰데요 생각보다? 되게 뜨겁다. 일단 첫인상 뜨겁다. 그리고 안에는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. 빵이 엄청 두껍네. 치즈가 잘 녹아 있습니다. 먹어보자 한번. 서나 오늘로 달록달록하니 예쁘네요. 일단 햄버거 맛은 아니야. 이게 무슨 햄버거야? 햄버거 맛이 아니에요. 전혀 아니야. 일단 치즈 맛밖에 안 나요. 피자 반으로 접어먹는 그런 느낌? 아니 빵이 너무 두꺼워. 빵밖에 없어요. 빵이랑 피자 아니 치즈 맛밖에 안 나. 맛이 없진 않은데 뭐랄까 피자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먹는 느낌? 엄청 두꺼운 도우가 있는 피자를 겹쳐 먹는 느낌? 차라리 피자를 시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또 롯데리아가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사파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서 또 이상한 짓을. 아니 이거 왜 접었어? 버거를 접지 마요. 자 이번엔 치킨 맛입니다. 이건 더 맛있으려나? 아니 진짜 이게 뭐람? 저번에 먹었던 디파이 버거보다 더 뭔가 별로인 것 같은데? 이렇게 맛없게 맵기 있어요? 아니 맛은 없는데 맵기만 해. 청양고추 같은 게 들어가 있나 본데요? 이 말이야 나의 사랑 불갈비. 치즈가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해줘가지고 막 흘러내리진 않아요. 그리고 막 우르르 쏟아지진 않아. 이렇게 들고 있어도 오 약간 쏟아질 뻔. 어 매워. 오. 이 빨간데 진짜 매워. 아까 그 맛인데 그냥 매워요. 그리고 너무 패티 맛이 하나도 안 나요. 핫소스를 이건 좀 많이 뿌린 피자예요. 생각보다 되게 맵습니다. 물론 저는 맵찔이기 때문에 매운 걸 수도 있는데 롯데리아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맵지 않을까? 이 정도의 매운 게 있었나? 거의 약간 떡볶이급 매움이에요. 맛 없다면서 잘만 먹고요. 이번 접어먹는 버거는 모르겠다 진짜. 내 생각에는 햄버거를 위해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마케팅을 위해 햄버거를 만든 게 아닐까? 버거 접었습니다 이 말을 꼭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자극적인 말이라가지고 와 이거 어그로 엄청 끌리겠다. 어떻게든 억지로 접은 거 아닐까? 여러분 이거 먹고 싶으시면은 그냥 아재버거나 클래식 치즈버거 맛있는 버거가 많거든요? 음식만큼은 대세를 따르자. 또 하나의 정답 이것은 바로 양념감자죠. 뭐야? 나 양념감자 시켰는데 왜 양념치킨이 왔지? 뭐야? 소화가 안 돼 지금. 너 왜 불러? 스탠딩 코미디 그리웠던 사람? 오케이 다들 겁나 그리웠어. 듣기 싫어. 안녕하세요. 관중의 웃음소리. 나 오기만 해도 웃긴가요? 관중 또 웃음. 꺼져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기요 오늘 저기 너무 흥분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집으로 좀 안내해 드리겠어요? 뭐 하세요? 집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? 와 집으로 간다! 와! 먹수 이래서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. 착한 순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. 저 잠깐만 쉬고 올게요 여러분. 지금 진짜로 약간 식은땀 나가지고 남이 방종 수정 드시고 푹 쉬고. 잠깐 방종하고 좀 이따 올게요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안녕. 천천히 먹고 가식하지 마세요. 집으로 좀 안내해 드리겠어요? 뭐 집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?